난 절대로 그 자식한테 내 옥상 안 뺏겨. 오빠, 절대로! 당연히 제발 오빠야, 오빠야! 근데 요 계약할 때 할때 옥상 쓰러 있다며! 계약서 없나? 그거 할 때면 완전 끝이잖아! 아, 그 계약서 그 소리 내가! 그거 저 분리수거 할때 잊어버렸는데! 아유, 진짜! 오락가락! 아니, 너를 분리수거하고 싶어! 형, 그 우리 계약할 때그 주인 아줌마도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아줌마! 아줌마! 그래, 길은 있어, 길은! 일본식 라면찜 오픈했습니다. 자, 자, 똑같이 하세요. 자, 라면찜 오픈했습니다. 자, 일본식 라면찜 오픈했습니다. 자, 동네 주민들 오시면 50%! 일본식 라면찜! 뭐야! 아줌마, 저희 이거 옥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가 그때 분명히 할머니랑 계약을 할 때요. 옥상까지 쓰는 조건을 계약을 한 거예요. 맞아요, 아줌마! 옥상 쓰려 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네, 네. 정말이에요, 진짜. 옥상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땅인지 분명히 증명해줄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다. 계약서는 어딨어요? 나는 몰라. 할머니랑 계약했으면 할머니가 갖고 있겠지. 아니, 근데 할머니는 어딨냐고요, 그러면. 아니, 근데 할머니 어딨냐고, 진짜. 딸 만나러 LA 갔어. LA? 그러나 저기에 떡 그물을 얻어먹고 떡 먹은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야! 니들 말이야, 옥상 잘 치워놔. 내일부터 장사할 거야. 알았어? 뭐라고요? 자식, 너 언제까지 사람들 돈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더럽게 살 거야, 임마! 세상 믿을 사람 어디 있단 말인가? 몇 년 동안 마음을 나눈 이웃들은 떡을 나눠주는 거대 권력에 이미 마음을 돌려버렸다. 자, 우린 여기서 먹고 자고 똥도 싸고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 옥상은 우리가 지킨다. 지킬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기로 한다. 뭐하냐? 이거 봤어? 어? 근데 뭐라고 써요 누가? 이거 먹고 이거 삼천까지 라면집을 다 광고하는 거 아이가? 이건 명백한 전단지 표기법 위반해 이거! 이때 예상치 못한 반칙! 전단지 표기법 위반! 저격에서 치사한 한 방이 날라온다! 제2부! 야! 배신자들! 니들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이 전단지 뭐야? 야! 내 가게 내가 홍보하겠다는데 뭐? 야, 이 3층 표시가 뭐야 이거? 여기가 왜 라면집이야? 여기는 지금 우리 옥상이야! 우리 옥상이야! 빼라고 했잖아! 이걸 왜 빼? 우리 옥상이 야! 우리 옥상을 왜 빼? 그것들이 그냥 니들 지금 여기까지 와서 또 쌈박질하는 거야? 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옥상까지! 아, 여기 라면집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맞아요! 여기 우리 옥상이잖아요! 니들 자꾸 시끄럽게 굴면서 사람들 괴롭힐 거야? 자꾸 그럴 거면 방! 가진 것도 하나 없고 내 편 하나도 없어 총을 퍼주는 루저들이다. 아 진짜로 어떡하지? 아 그 주인 아줌마 완전 그 라면집 그 아저씨한테 완전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 나 진짜 이거 우리 옥상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만화방까지 뺏기게 생겼어. 야, 나 무슨 일 있어도 절대 옥상 안 뺏길 거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지켜낸다. 너희들 진짜 마음 단단히 먹어라. 어? 당장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생존이 더 중요한 루저들, 경호의 여거지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